헬로 트라 워크. 야, 자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바로 리액션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희가 네. 어제 이제 3월 29일 날 발매된 션의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월 29일 날 발매지만 아마 외국은 2주 정도 네. 늦게 애플뮤직이나 스포티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리액션 할 아티스트와 제목을 알려주시죠. 오늘은 바로 베니 블랑코, 그리고 타이니, 그리고 셀리나 가메즈 앤 제이 발빈의 I can't get enough. 와우. 해볼 겁니다. 바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가 참여했네요. 네, 4명인데 이게 네.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I can't get enough. I can't get enough. 그거를 해볼 건데,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아티스트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곡의 프로듀서인 베니 블랑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iki time for Benny Blanco.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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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Let's get it. 본명은 벤자민 조셉 레빈이라고 하고요. 오케이. 1988년도 3월 8일생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분은 베니 블랑코라고 이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아메리칸 레코드 프로듀서, 송라이터 그리고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라고 하네요.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 2013년 할 데이비드 스타일라이트 어워드라는 거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게 네. 송라이터 그 송라이터들의 명예의 전당에서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다섯 번이나 BMI 송라이터 오브 이어 어워드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있고 2017년에 아이하트 라디오 프로듀서 오브 더 이어 어워드의 수상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이런 프로듀서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은 프로듀서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1억만 장 넘게 그 앨범 판매고를 기록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콜라보레이트를 한 아티스트가 헐시, 그리고 에드 시런, 그리고 저스틴 비버, 마룬 5, 리아나, 케이티 페리, 케샤, 시아, 그리고 The Weeknd, 그리고 셀리나 고메즈, 위즈 칼리파, 카니 다 했다고 보면 돼요. 그냥 뭐 국직국직과 아티스트는 이 프로듀서를 다 거쳐갔네요. 네, 진짜 뭐 거의 메인 그 메인스트림의 엄청난 프로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믿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 엄청난 프로듀서가 이번에 어떤 핫한 음악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 많은 나눠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Lit Action. 오케이. 시작.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셀리나. 아름다우시네. Let's be crazy. Impact. 오, 뭐 침대가 계속 있는데. 뭐야? 침대야? 침대인 건데 베개 아니야? 그러네. 어, 침대 맞네. 졸라 커. 괜찮나? 오. J Balvin이죠. Siente. Mente. 미니미들인가요? 멋있는데 근데? 그러니까요. 아, 이거 목걸이 같은데 목걸이도 엄청 크네. 오, 샤넬. 샤넬 목걸이입니다. 저분이 티아나인가? 타인인가? 어땠어요? 저는 일단 가사가 쉬운데 보니까 너의 사랑이 질리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너에 대해서 미치자, 난 좋다 너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장 자체를 침대 분위기로 만들지 않았나. 왜냐면 이제 둘만 있고 싶으니까. 그것도 침대에서. 그렇고 사실 뭐 침대라는 그런 공간이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그 야한 거를 다 떠나가지고 그냥 그 뭐 가치도 있고 옆에 이렇게 함께 네. 꿈도 같이 꾸고 하는 공간이어서 전 그렇게 만든 것 같고 그 이거를 완전 빅 사이즈로 완전 이거 네. 킹 사이즈도 아니고 황제 사이즈로 만든 이 자체가 그런 걸 뭔가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너가 이만큼 되게 충족을 한다 나한테. 사랑을. 그럴 수 있겠네요. 오, 비트는 네. 약간 저는 이상하게 약간 라틴?
그런 풍의 바이브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이분이 스페니쉬 랩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비트는 사실 그 우리가 자주 듣던 그런 뭐 라틴 계열 팝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되게 심플한데 뭔가 좀 그 신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그런 팝 사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뿜뿜뿜뿜뿜 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일단 계속 들어볼게요. 네. Let's get it. 방금 되게 에미넴 같았어. 저 뭐야? 어 뭐야? 개 귀여운데? 와. So cute. 와 졸라 귀엽다. 이거 누군가요? 이분이 베니 블랑코 같은데? 와. 오. 아 귀여워. 와 빵댕이. 야 이거 뭔가 작정하고 귀여우려고 나오신 네,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와 이거는 노린 거죠. 어, 네. 남자인 제가 이렇게 감수성이 약간 메마른 네. 남자인 제가 봐도 나올 때부터 막 이러고 나오는데 와 졸라 귀엽다 이 생각. 뒤뚱뒤뚱 하는 게 아 되게 귀엽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엉덩이 하는데 네. 와 그 꼬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진짜 한번 이렇게 만지고 싶은. 이게 아마 뭐 이렇게 세트를 짓는 데는 돈이 들어갔을 텐데 촬영에서는 돈이 진짜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그 원테이크로 가는 것 같은데 계속 쭉 이렇게 셀레나 고메즈를 따라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너무 나는 좋은 영상 같아. 네. 이런 게 뭐 과하지 않지만 미니멀리즘 하면서도 사람한테 진짜 이렇게 웃음을 주고 네. 아 귀여워 막 웃게 되는 네. 그런 영상이 난 좋아서 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영상입니다. 찍기 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나중에 이렇게 찍고 싶어요. 원테이크로 갑시다 저희는. 네. 아 이분은 진짜 좋죠. 셀리나 고메즈. 저희가 한번 리액션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어 되게 러블리해요. 어 되게 눈빛이 되게 몽환적이에요. 네. Come on. 너무 귀엽다. 갱게르나. 와 저 세트 어떻게 지었냐. 졸라 크네. 와 졸라 커. 진짜 그냥 침대야. I can't get enough. 아 굉장히 짧구나 노래가. 그러네요. 어 금방 끝났네. 제이크 씨가 만들었다. 자 오늘 베니 블랑코, 테이니, 셀레나 고메즈, 제이 바빈의 I can't get enough 듣고 왔는데 어 어땠어요? 어 진짜 질리지 않네요 제목처럼. 어 진짜 되게 뭔가 아 되게 플레인하다 그럴까? 되게 슴슴해요. 슴슴한데 영상과 함께 보니까 되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요즘 되게 좀 이런 식의 풍의 노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브릿지를 줘서 막 턴업 시키는 것보다 네. 그 행복한 기운을 스무스한 데서 막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느낌 너무 좋았고 와우. 이제 거기에 한몫을 더한 게 곰돌이다. 아, 곰돌이가 해피 바이브를 맞아. 엄청나게 몰고 왔다. 나는 이 영상이 좋지만 만약에 침대만 나오고 계속 제일 바빈이 그냥 뭐 랩하고 뭐 노래하고 셀레나 고메즈가 노래하고 이랬으면 너무 심심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곰돌이가 나오자마자 그냥 행복감 와, 100% 진짜. 마치 그 옛날에 그거 아시죠? 19금곰 테드. 아, 저거 보는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행복해지는 그런 해피 바이브가 네. 뿜뿜하는 비디오였습니다. 진짜 뭐 과하지 않고 해피하게 그냥 재밌게 들을 수 있고 막 이거는 내가 자전거 타면서 네. 한강에서 자전거 타면서 그냥 듣기 너무 편하게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같아요. 진짜로. 네. 와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리액션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뮤직비디오 저희 리액션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희 궁금하니까 코멘트 많이 코멘트. 남겨주시고 그리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arm me 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예. 그럼 저희가 실시간도 하고 이렇게 리액션도 하고 뭐 리믹스도 하고 여러 가지 브이로그도 찍는 와중에 뭐 션도 노래 작업하고 저도 션의 뮤직비디오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기대해 주시면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게 멋있는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그럼 자, 오늘의 리액션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릿 액션.